오늘도 밤낮으로 공부하는 대입 수험생들이 있습니다. 한 학기 장학금도 절실한 어려운 학생들이 있습니다. 훌륭한 학교에 아이를 보내고 돈 걱정 없이 대학원 공부까지는 시켜주고 싶은 것이 부모의 마음입니다. 하지만 그런 대한민국의 선량하고도 평범한 학생, 부모, 국민들의 그 삶을 강탈해간 인물이 지금 법무부 장관 후보자로 나섰습니다. 국민의 삶을 빼앗은 자가 법무부 장관을 하겠다고 합니다. 고위 학생을 박사 연구자로 등급시켜 박사급 논문 제1 저자로 만들어 명문대를 보냈습니다. 오늘도 대학 연구실에서 땀과 눈물을 흘려가며 그럴듯한 논문에 이름 석자 올려보려 발버둥치는 대한민국의 대학원생, 연구자들의 희망을 뺏었습니다. 정말 힘든 학생들에게, 공부를 열심히 하는 학생들에게 줬어야 할 장학금도 조 후보자는 가로챘습니다. 조 후보자는 특권 앞에, 조 후보자의 특권 앞에 아이들 장학금은 상납금이 되었습니다. 사학은 조 씨 일가 재산 부풀리기 수단에 불과했습니다. 그것도 모자라 위장 이혼으로 의심되는 작전까지 펼치며 국민 세금으로 운영되는 기보의 돈까지 가로챘습니다. 조국 펀드는 관급공사 수주 의혹을 넘어 이제 편법 증여 수단으로 사용한 의혹이 보입니다. 지금 대한민국은 두 개의 나라의 갈림길에 있습니다. 하나는 위선의 가면을 벗기려는 진실의 나라, 또 다른 나라는 진실을 은폐하는 기만의 나라입니다. 국민들은 진실과 책임 있는 모습을 원합니다. 그래서 오늘도 야당과 언론은 국민의 알 권리 충족을 위해 혼신의 힘을 다해 진실을 찾아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청와대 여당 후보자는 진실 은폐에 정신이 없습니다. 그러면서 불법이 없었다는 거짓말도 모자라 불법이 없었으니 괜찮다는 궤변마저 늘어놓습니다. 자질과 자격이 없는 자가 적법, 부적법으로 몰아가며 국민을 혼란에 빠뜨리는 전형적인 선동술책입니다. 사실상 면죄부 청문회 열자며 입을 닫고 있습니다. 집권 여당 청와대 이중대라는 말로도 모자랍니다. 이제는 조 후보자 사설 경호원 수준의 비참한 형편입니다. 민주당 내부에서도 상식의 목소리가 조금 나오려고 하니 바로 청와대 여당 지도부가 진압에 들어갔습니다. 어제 청와대 정무수석은 온종일 의원회관을 누비고 다녔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7만 명이 동참한 조 후보자 딸 학사학위 취소 청원은 청와대는 간단히 비공개 처리를 해버렸습니다. 청와대 소통수석은 여권 입단속을 지시 내리고 여당과 후보자는 연일 가짜뉴스 타령입니다. 국민의 입을 막고 손을 묶어서라도 조 후보자를 앉히겠다는 것이 문재인 대통령의 엄포입니다. 50시대도 울고 갈 언론 통제, 조작 은폐입니다. 이것이 바로 독재국가 아닙니까? 문 대통령과 여당의 조국 집착, 그 이유는 분명합니다. 법무부 검찰을 앞세워 사법 권력을 완전히 장악하고 기어이 신독재 권력을 완성시키기 위한 수순입니다. 조국이 꺾이면 독재의 권력도 꺾일 수밖에 없다는 좌파 정권 중대 위기 앞에 처절한 몸부림을 치고 있습니다. 조 후보자의 임명, 그것은 대한민국이 진실의 나라가 되느냐 아니면 거짓과 속임수의 나라가 되느냐의 갈림길입니다. 자유대한민국이냐 좌파 신독재 대한민국이냐의 기로입니다. 조 후보자의 사퇴 없이 대한민국은 신독재의 늪에 빠지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이러한 한 축에서 조국 후보자의 임명 강행과 이 동시에 지금 국회 내에서는 여당이 정개특위에서 무조건 지금 패스트트랙에 올린 선거법을 통과시키겠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패스트트랙 법안은 기본적으로 정개특위에서 180일을 보장하는 것이 그 법의 정신입니다. 그런데 180일이 안 되었는데 본인들이 일방적으로 올린 선거법을 이제는 표결 처리까지 하려는 시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저희 당은 긴급 안건 조정위원회 제도를 이용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긴급 안건 조정위원회를 신청하는 방법으로 이것을 막고자 합니다. 국회법 57조의 이 안건 조정위원회는 활동 기한이 그 구성일로부터 90일로 되어 있습니다. 다만 간사와의 합의, 간사 간의 합의에 의해서 90일보다 줄일 수 있을 뿐입니다. 따라서 이 긴급 안건 조정위원회로 회부되었을 때 이것을 또다시 90일 이내에 표결 처리를 한다는 시도를 한다면 한마디로 국회법을 또 한 번 더 무력화하려는 그런 시도로밖에 저희는 규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러한 법도 없고 도대체 국민도 없는 이 민주당, 그 목적은 딱 한 가지입니다. 본인들의 독재국가의 완성입니다. 저희는 기필코 막겠습니다.